그래서 아미노산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모든 아미노산이 어디서 왔냐면 카본이 8의 4개 단수 온 거예요. 내가 단체에서 강의할 때 차라리 1년 동안 생물학 공부하지 말고 카본이 8이 4개는 걸 일주일만 훈련하면 이 분자가 다 보인다 그랬어요. 아, 카본이 8이 4개요. 자, 8, 4개를 한번 붙여보세요. 뭐든지 붙여보세요. 8, 4개. 아미노산은 무슨 분자냐면 이 4개에 한쪽에는 카르복실기가 오고, 네, 한쪽에는 기본적으로 수소가 오고, 그 다음에 모든 작용은 이쪽에서 바뀌어지는 건 R로 바뀌고, 이쪽에는 뭐가 오느냐 하면, 이쪽에는 아민기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아미노산의 본질이에요. 아미노산 특별한 분자가 아니요. 예, 네, 진짜 특별한 분자가 아니요. 그냥 카본의 8, 4개에 3개는 고정되어 있고, 하나만 바뀌는 분자다. 이게 정의요. 됐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는 뭐 철도 아니고 뭐 다른 희귀한 분자가 들어오고 수소나 산소나 황은 딱 두 분자만 들어오고 주로 수소하고 산소 모으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많이 오는 게 요 들어가는 거죠. 분류를 해보세요. 요 R이 뭔가 분류를 해보면 모든 게 공통적으로 CH2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전부 다 CH2가 들어가 있죠. 혹은 CH3, 8, 그까지 CH3. 이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두 개의 분자에 SH가 붙었다는 거예요. S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SH나 S가 있는 분자. S가 붙은 게 메치오는 요거에, 요거는 시스테인 됐죠. 황화물질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두 분자는 무슨 역할을 하는가? 두 아미노산은 이 황화물에 굉장히 백봉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이야기도 있지만. 자, 됐죠. 그래서 뭐냐 하면 산성인데, 카본의 8이 4개인데 산성 물질인데 왜 산성 물질이 됐냐 하니까 이게 산성이란 말은 뭐냐면 이렇게 적었을 때 요 수소가, 요 양성자가 틈만 하면 도망을 간다 이거예요. 요게, 요걸 방출하는 물질, 양성자를 방출하는 물질을 산성 물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엑시드인 거예요. 엑시드인데 이쪽 한쪽 팔에 아민기가 붙은 산성 물질이다. 그래서 아미노 엑시드다. 끝. 더 이상 없어요. 이 이상 다른 정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아미노산은.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죠? 카본이 8이 4개라는 유기화학의 가장 중요한 대원칙 하에 그 원칙을 지킨 아주 그냥 전형적인 분자다. 내한테 물으면 그냥 아미노의 산일 뿐이야. 그냥 카본의 8이 4개에 있는 붙었는데 요 세 개 분자는 항상 고정이 되어 있고 요거만 바뀌는 분자야. 그게 종이야. 그렇게 하면 돼. 이거 다 그런 원칙이야.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아미노산에서 이게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듣세요. 이렇게 적을 때는 요거다가 2로 적어줘야 돼요. 전기 중성이요. 요럴 경우는 드물어요, 사실은. 세포 속에서는 항상 요게 떨어져 나가면 요거 플러스를 적어주고, 요거 플러스를 적어주면 요거 떨어진 게 어디로 와요? 요게 떨어진 게 요로 와요, 요로. 간단히 이야기하면. 요로 오면 요게 3이 되고 요 플러스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아미노산은 요 자체로는 전기 중성인데 요 분자에서 전기를 띈다는 거예요. 됐죠? 전기를 띠는 분자가 아르기닌하고 리신 이런 것들. 오케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아미노산을 보는 관점은 특히 지금 이 분자가 야가 항상 들락거린다는 거예요. 예. 네. 그럼 야가 빠져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NH2로 있는 경우는 드물고 야는 곧장 주로 NH3로 있어요. NH2에서 NH2는 드물어요. 세포 속에서 양성자가 울그립다물에 나오자마자 야는 양성자 하나를 얻어갖고 뭘로 바뀌느냐 하면 암모니아로 바뀌어요. 세포 속에는 암모니아가 득실득실 그래요. 이걸 따로 경쟁합니다. 암모니아는 유독 물질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 어텐션. 생화학 작용의 핵심은 요거, 야를 목을 탁 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목을 왜 치고 싶어 하느냐 하면 목을 딱 치면 요 분자가 뭘로 바뀔 확률이 높았냐 하면 TCA 사건으로 곧장 돌아버려요. 요 목을 딱 쳐버리면 가장 흔한 분자인 알파케토 글루타르트가 되어버려요. 열로 돌아버려요. 됐나요? 자, 요거 보세요. 요거 있잖아요. 요거서 아미기만 띠네 일로 가버려요. 그러면 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일로 돌아가면 이 거꾸로 타고 글루코스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네, 엄청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생화학 작용은
요걸 항상 띠내는 작업이요. 천문학적으로 많이 띠내요. 띠냈다 붙였다 띠내는 요거밖에 없어요. 그걸 다이어그램을 그려줄게요. 요 다이어그램 보시면 이제 아미노산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미노산은 뭐냐면 이거요. 요 적어줄게요. 아미노산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처음에 예를 들면 피루브레이트가 있죠. 피루브레이트가 뭘로 바뀌느냐 하면 알라닌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냐면 이렇게 해주면 되죠. 요게 요렇게 바뀌면 요 바뀌는 걸 타고 요게 양방향 화살입니다. 요게 요렇게 바뀌면 어떤 분자가 바뀌느냐 하면 이쪽에는 글루타메이트가 GLU가 뭘로 바뀌느냐 하면 바로 알파 케토 글루타리도 바뀌어요. 아미노산 붙였다 띄다 요 작업이 계속 무제한적으로 일어나요. 세포 속에서. 그러면 이렇게 바뀌면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바뀐다 합시다.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바로 당신성에서 계속 일어나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바뀌면 이 작용을 타고 이걸 타고 또 뭐가 생기느냐 하면 기가 막혀요. 이번에는 글루타메이트가 글루타민으로 바뀌어져요. GLU하고 GLN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 분자 구조를 알면 이거 보세요. 어디 있어? 요거에 붙였다 띄었다 붙였다 띄었다 실시간으로 엄청나게 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빨리. 자, 그 다음에도 야가 이렇게 바뀌면 양방향입니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이걸 타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하면 마지막으로 내 빨간 걸로 적어줄게요. 요걸 뭐라고 하냐면 케토 엑시드. 요걸 뭐라 그러냐면 아미노 엑시드. 이게 상방향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도표예요. 생각은 사실 이 하나 속에 다 있어요. 거의 다가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가. 이게 전체 뭐냐면 바로 이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아민기를 NH3 예. 무조건 하고 NH2도 떨어져 나오면 자, 무조건 세포 속에서는 야로 바뀌어요. 됐죠? 야가 세포 속에 굉장히 많이 농축돼요. 그럼 우리는 요걸 자, 여기 보시면 NH2 요걸 항상 뜯어내면 세포 속에서 야가 울거려요. 울거리면 야가 유독물질을 빨리 배출해야 돼요. 이걸 배출하는 방식이 두 가지요. 두 가지인데 요게 하나는 뭐냐면 우레아. 하나는 우릭 엑시드. 이거 완전히 다릅니다. 요렇게 바뀌어요. 요렇게 가는 걸 우리는 맨머리라 그래요. 포유동물. 요거는 그 렙탈. 파충류가 이렇게 가요. 됐죠? 요거는 요산이고 요거는 요소요.